정기적금은 연초에 넣는 거하고 연말에 넣는 거하고 틀립니다. 자, 이거 복리식으로 복리법으로 이제 되고. 자, 1년 초에 넣는 걸 먼저 해볼게요. 1년 초에, 자, 이때 이 초에 이거를 금액을 A1을 넣었다 그러면은, 자, 요 말에 되면은 말 되면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겁니다. 붙을 때 이렇게 되죠. A 1 플러스 R 이렇게 되죠. 자, 이게 2년 초, 그 다음에 2년 말 이렇게 적고 자리 적을게요. 자, 2년 초에 되고 2년 말 되면 이것도 이게 이자가 또 붙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죠? 복리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년 초, 3년 말. 딱, 이때 또 이자 붙겠죠? A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적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정기적금이기 때문에, 여기, 요거를 이렇게 쭉 붙잖아요. 그죠? 2년 초에 또이 A를 또 넣는 거예요. 일정한 금액인 A를 넣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요건 한번 넣은 거기 때문에 이때에는 금액 1 플러스 R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변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때는 어떻게 변할까? A 1 플러스 R의 제곱. 이럴 수가 있죠. 됐고. 자, 이래서 쭉 하게 되니까 이게 N년 초. 까지 한번 적어 드릴게요. N년 말 되면은, 자, 요거는 A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될 거고, 자, 이거는 A 1 플러스 R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됩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N년 초에, 에이를 또 적금을 넣게 되면은 N년 말에 이것도 A 1 플러스 R에 이거 한번 딱 이자 붙잖아요. 요런 식으로 금액이 만들어지잖아요. 요런 식 구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연초에는 정기적금의 그 돈의 변화입니다. 그럼 이거 다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제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적금 마지막에 찾는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됩니다. 자, 저걸 보게 되면은 지금 등비수율이 되죠, 그죠? 초항은 A1 플러스 R이고, 그래서 전체 이제 합을 구하게 되면은, 합계는, 자, 이렇게 되죠. A 1 플러스 R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죠. A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A 1 플러스 R의 n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는1 플러스 r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r이 n개가 되죠. 빼기 1 되고 초항은 요거잖아. 초항은 a 1 플러스 r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게 이걸 지우고 R분의 A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뭐 외울 때는 이게 간편하겠죠. 원래대로 그냥 등비수율의 합 하듯이. 그래서 요거는 길가고 그죠. 그래서 요리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연말에 입금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L을 넣는 거예요. 1년 말에 여기에 A를 넣게 되면은, 자, 이때는 말에 넣게 되면 이 말에 이자가 안 붙어요. 아시겠죠? 이때 이자가 붙는 거예요. 이거는 A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때 A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고, 자, 이때는 이게 A
1 플러스 R에 뭡니까? N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또 A를 넣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때 A 1 플러스 R이 붙고, 이때 되면 A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렇게 하나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죠?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N 연말에, 마지막에 이게 A를 딱 넣으면 이제 안 붙겠죠,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붙냐면은, 학계는 처음에 A 더하기 A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되고, 더하기 쭉쭉쭉 가서, A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총 이게 몇 개입니까? 이러면은, 뭐몇 개입니까? 이거? N개입니다. N개. N개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거 합계를 하게 되면은, 초항은 A가 되고, A가 되죠. 되고, 똑같이 1 플러스 R 요리 빼기 1 되고, 1 플러스 R이 몇 개냐 이러면은 중요한 게 N개가 됩니다. 빼기 1 이런 식으로 연말에 넣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없애주면은 R분의 하고 이두 가지 연초와 연말에 적금을 드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예제에서 좀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적립을 하는데 적금을 하는데, 복리식으로 불어나는 정기적금,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적금 들 때, 매년 초에 50만원씩 적립하는 게 있고, 매년 말에 50만원씩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작은 대집 봅시다. 1번. 매년 초에, 초라 찍을게요. 그러면 이거를 1년 초. 그 다음에 1년 초에, 이거 처음 그 1번을 보게 되면 50만원을 이렇게 적금에 들면은, 처음 1년 말에 여기에 대한 이자가 붙죠. 어떻게 50 더하기, 원래는 50 곱하기, 그 다음에 0.1 되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는 바로 1 플러스 0.1로 할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초 되면은, 자, 2년 초 되면은 2년 말까지 가서, 2년 말 됐어. 자, 이러면 이자가 또 1년 지나서 붙겠죠? 여기에 대한 이자 붙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50에 1 플러스 0.1에 제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말 이렇게 쭉 가겠죠?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여기는 이제, 10년 초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0년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붙을 때, 50에 1 플러스 0.1에 10제곱이 되죠. 중요한 거는, 매년 초마다 50만원씩 적립이 돼. 그 다음에 2년 초된 날에 50만원을 적립하죠. 그럼 이 돈은 다시 여기에 50에 1 플러스 0.1이 되죠. 그래서 여기 10년 말 되면은 50, 1 플러스 0.1에 9제곱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10년 초 됐을 때, 여기 50만원을 또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이자가 1년 만에 또 붙잖아요. 그죠? 50에 1 플러스 0.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더하기만 하면 쭉 되죠. 그죠? 이렇게 쭉,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50, 1 플러스 0.1 더하기 50, 1 플러스 0.1의 제곱. 자, 이렇게 쭉 나갈 거고, 더하기 50에 1 플러스 0.1에 9제곱 더하기 51 플러스 0.1에 10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항은 그죠? 요거 됩니다. 50 바로 곱하기 1.1 되죠. 가로 열고 자그 다음에 공비는 1 플러스 0.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0.1에 빼기 1 하면 되고, 1 플러스 0.1이니까 이건 1.1에, 자, 총몇 개입니까? 10개죠? 10개.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0.1분의
50 곱하기 1.1. 1.1에 10제곱이 2.6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2.6이니까 곱하기 1.6이 됩니다. 일단 그럼 계산하면 되죠? 는 1.1, 1.6, 176. 이거는 점 두 개. 1.76 되고, 그 다음에 50을 곱하면은, 자, 5, 6이 30. 그 다음 3 올라가고 5, 7이 35. 38. 그 다음에 8. 짜리 되죠? 그 다음에 0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점 두 개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8, 8인데, 여기에 이게 분모 분자 10을 곱하게 되면은, 880, 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매년 말에, 적립하는 거. 자, 1년 초, 1년 말. 자, 이때, 우리, 50만 원을 적립하게 되면은, 자, 2년 초 하고, 그 다음에 2년 말이 됐을 때, 이때, 이자 붙잖아요. 그죠? 이제 바로 이거 51 플러스 0.1 이렇게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3년 초. 3년 말 돼야 이거 50에 1 플러스 0.1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10년째 되는 10년 초. 10년 말 돼야지만이 51 플러스 0.1의, 자, 이거 조심해야 되죠. 몇 개입니까? 9개 붙는 거예요, 얘는. 그죠? 9개 붙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2년 말에 되는데 이때 50만 원 또 입금해야지. 말에 적금을. 그럼 여기는 51 플러스 0.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럼 여기 가면은 50. 1 플러스 0.1에 8제곱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쭉 가고. 자, 10년 말에 이때 50만 원 넣은 거는 그냥 그대로 되겠지. 그죠? 이자 안 붙죠? 그래서 이것에 총 더하기는 50 더하기. 50에 1 플러스 0.1. 이렇게 갑니다. 51 플러스 0.1에 9제곱 더하기. 이거 8제곱 해야 되죠? 50에 1 플러스 0.1의 9제곱. 이렇게 쭉 가져오죠. 자, 근데 이 개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개수는 몇 개라? 총 10개가 됩니다. 그래서 는 처왕 50 한 다음에 그 공비가 1.1 플러스 0.1이니까 1.1이 되고 이거 10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빼기 1. 그러면 1.1에서 1 빼면은 0.1이 되죠. 자, 이게 2.6이니까 50 곱하기 1.6 이게 0.1. 응? 5, 6, 2, 30, 5, 1, 5, 8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점 하나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0.1. 그럼 이거는 800만 원이 됩니다.